캐나다 다른 주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19 캐나다 평균 소득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소득은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버는 주와 적게 벌고 있는 주의 차이가 2만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캐나다 소득조사에 따르면 알버타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으며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7만 2,500달러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평균적으로 거의 2만 달러의 수입이 적은 곳은 노바스코샤로 세후 연수입은 약 5만 3,300달러입니다. 캐나다의 나머지 주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매니토바주, 서스케처원주, BC주 및 온타리오주의 주민들은 연평균 6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립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권장했습니다. 지난 29일 위원회 및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혈전이 생기는 극소수의 사례가 조사 중에 있어 예방 차원에서 접종 중지를 권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백신 유발성 부혈전 면역 혈소판 감소증으로 불리며 주로 55세 이하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혈전 부작용은 보통 예방접종 후 4일에서 16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부작용 발생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원래는 유럽 당국이 해당 부작용을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규제 기관에 따르면 이 혈전 생성 사례는 10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해당 부작용에 대한 사망률은 약 40%며 이 혈전 발생에 대한 부작용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주의한다면 사망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55세 이상에게는 해당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더 낮으며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기는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55세 이상은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유럽 의약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승인 권고를 유지한다 밝힌 뒤 대부분의 국가가 접종을 재개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개월 동안 매주 한 번 캐나다의 크리스피 크림 매장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하시면 무료 커피와 도넛이 제공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과 미디엄 커피를 무료로 드실 수 있으며 물론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딜은 5월 24일까지 캐나다 크리스피 크림 가맹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무료 딜이 진행되는 월요일에는 고객 한 명당 무료 커피와 도넛 한 개로 제한됩니다. 무료 커피와 도넛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BC주에 위치한 크리스피 크림 매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 크리스피 크림은 크리스피 크림 매장 혹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고객이 코비드19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할 시 1년 내내 무료로 도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에 55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예방접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9월 말까지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캐나다의 백신 조달 계획은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난번에 3월 말까지 600만 회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600만 회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백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중단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3월 말까지 600만 회분의 백신을 전국에 배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매주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백신 조달 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캐나다는 1,8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총 4,4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9일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55세 이하의 성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캐나다 보건부는 이를 받아들여 55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BC주 보건당국이 3주간 규제 강화 기간을 갖겠다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2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3주 동안 규제 강화를 시행하겠다며 모든 식당 및 주점들은 기본적으로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단 파티오가 있는 곳은 파티오에서는 손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오에서도 스낵이나 에피타이저만 파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메인 메뉴를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실내 성인 그룹 피트니스가 중지되었으며 실내 종교 집회 허용 역시 철회되었습니다. 다행히 야외 모임 관련 규제는 강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가능한 모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권장했습니다. BC주는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주말 동안 2,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유명한 위슬러 블랙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4월 19일까지 폐쇄됩니다. 해당 폐쇄령은 BC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에 발표되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점점 더 심해지자 실내 종교 집회 허용 철회, 식당 내 식사 금지, 휘슬러 스키장 폐쇄 등 다양한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난주 휘슬러 블랙홈 스키장에서 타 지역으로 전파가 많이 된 것과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지난 봄방학 때 많은 가족들이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증가한 1일 신규 확진자들 중 많은 분들이 놀러 갔다 오면서 걸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업무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행을 가지 마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확산을 막기 위해 조심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전역의 렌트비가 지난 1년 동안 높은 공실률로 인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렌탈스다 CA와 불펜 리서치 컨설팅에서 발표한 새로운 리포트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토론토 6개 자치구에서 콘도와 아파트 렌트비가 각각 얼마나 떨어졌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토론토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20년 2월 평균 2,489달러에서 평균 렌트비 2,000달러로 19.7% 하락했으며 욕지역 15.8%, 이토비코 15.5%, 노스욕 1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보로 지역과 이스트욕 지역은 각각 7.5%, 6.1%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지역별 보고서와 함께 더욱 세분화된 토론토 지역 렌트비를 보면 사우스 리버데일 지역은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년 동안 29% 하락한 평균 2,0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트엔드 덴포스 지역과 켄싱턴 차이나 타운 지역이 공동 2위로 24% 하락한 1,831달러, 2,0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불펜 리서치 컨설팅은 전월 대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봄 시즌에 맞춰 전형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지역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그 포드 총리에 따르면 봄방학이 더 연기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번 주말에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3월 봄방학을 한 달 연기하기로 지난 2월에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포드 총리는 본방학 연기 여부의 결정은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교육자와 부모님이 확진자 증가 사례로 인해 걱정이 많은 것을 이해하며 최대한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학교 본방학은 현재 4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토론토의 3개 학교가 공중보건으로부터 문을 닫을 것을 권고받았습니다.